오는 토요일부터 LA 카운티를 포함하는 캘리포니아주 대부분 지역에서 밤 10시부터 야간 통금이 전격 실시됩니다. LA 카운티의 오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영업 제한 조치에 이어 야간 통금 실시까지 예고된 이후 한인 업주들은 연말 대목이 실종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해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연말 대목이 끝났다는 분위기입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국가 경제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봉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협조에 대통령직 인수위의 활동이 진행되지 못해 코로나 대책까지 차질을 빚을 조짐입니다. 조지아주 국무장관이 재검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의 예비 출마자 3명은 무투표 당선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임스 한 전 한인의 이사장의 선관위원 활동은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쳤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네, 봉쇄 대상은 국가 경제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봉쇄하는 겁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강조한 말이라고 합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영업 제한 조치에 이어서 야간 통행 금지 조치까지 전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는 토요일부터 LA 카운티는 물론 주전역 대부분 지역에서 실시됩니다. LA 카운티 지역 오늘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먼저 김민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LA 카운티 지역 내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동안 1,000명 이상이 증가하며 방역 체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LA 카운티가 발표한 오늘 하루 추가 확진자 수는 모두 5,031명. 이틀 동안 9,000명에 가까운 확진자 수가 발생하며 이틀 평균 4,500명에 육박했습니다. 이번 달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 입원 환자 수도 1,200명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과부하로 이어지면서 의료 시스템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바이러스 확산세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You know, we actually if people were really all following the things that needed to be done, we may not be in this place. We probably wouldn't be in this place where we have this number of cases or have to take these actions. 보건국은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는 가급적 집에 머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에 이어 오렌지 카운티도 확진자와 입원 환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하루 동안 58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입원 환자 수도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연일 코로나 관련 수치가 최고치를 경신하자 야간 통행 금지령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토요일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한 달간이며 주정부의 코로나 위험 등급 1단계인 퍼플 단계에 속하는 41개의 카운티가 대상입니다. LA 카운티를 포함해 오렌지 카운티와 리버사이드 카운티, 그리고 샌디에고와 샌버나디노 카운티 등 남가주의 모든 카운티가 포함됐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령 중에도 병원 진료와 식당 내 음식 픽업, 그리고 식료품 구입 등의 필수적인 서비스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보건국 마크 갤리 박사는 경제 재개방과 잦은 모임과 여행, 그리고 추운 날씨 등이 종합되면서 확산세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야간 통행금지 실시 소식에 한인 업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연말 대목이 다 끝났다면서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용훈 기자입니다. 한 해 매출의 절반 이상이 연말 시즌에 집중된 다운타운 의류업계. 갑작스런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통행금지 지침 발표에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과 블랙프라이데이 등 이제 막 연말 대목이 시작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연말 대목 실종이 현실화되면 이미 수입하거나 주문한 물건의 취소 사태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산소호흡기 달려있는 환자를 산소호흡기를 떼려고 그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막 이번 주부터 이번 주말부터 굉장히 바쁜데 선물 준비하고 그런데 그 시즌 앞에 이렇게 한다는 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한인 소매업소들도 암울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대부분 업소들의 영업시간에는 영향이 없지만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 혹시라도 추가 제재 조치가 내려지면 연말 대목을 아예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지금 손님들이 많이 좀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랬었는데 또 하나 한 단계 또 격상도 되고 통행 금지령까지 되니까는 소비자분들 한 분 한 분이 다들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위축되는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통행 금지 조치는 오는 토요일부터 모든 펄플 등급 카운티에서 시행됩니다. 밤 10시부터 그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비필수 업종 종사자들이 통행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다음 달 21일까지 유지될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미국의 누적 사망자 수는 무려 25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까지 적지가 않습니다. 방역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갑자기 호흡이 곤란해진 80대 남성이 지난주 코로나19로 입원했는데 정작 본인은 단순한 기침 가래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I had a rough time with that phlegm last night. That's all I did. Cough up that phlegm. 전염병의 심각성이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와 애써 무시됩니다. This rhetoric from the Democratic Party, they know that. They're skewing these numbers. And this is no different than a flu. 심지어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코로나19를 부인하곤 합니다. So many people and their last dying words are this can't be happening, it's not real. They're filled with anger and hatred and it just made me really sad. 미국의 코로나19는 이제 하루 입원 7만 9천 명, 사망자는 1,800명이 됐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25만 명, 확진자는 1,1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We are in a war right now, and the virus is winning. 제발 마스크를 써달라며 의료진들이 시위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 연휴를 거치면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할 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I have a feeling it's going to be out of control. I really worry about healthcare in general. 사실상 통제불능의 코로나 위기를 맞고 있는 미국은 백신이 충분히 보급될 때까지 최악의 겨울을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야간 통행금지 실시 소식에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사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고 물량이 충분하다는 것이 대형업소들의 설명입니다.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가주 벨리 부근에 위치한 한 대형 마켓. 휴지와 물 등 생필품들의 진열장이 텅텅 비었습니다. 일부 마켓 앞에는 물건을 사려는 손님들로 긴 줄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And there's nothing in there. I'm like, again?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는 데다 오늘 통행금지령까지 발동되면서 대형 마켓들을 중심으로 사재기 조짐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인 마켓들은 아직 사재기 조짐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몇 주 전부터 휴지와 물 같은 생필품들의 판매량이 급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마켓은 안 닫고 다 하는 거 아니까 예전 같은 그런 사재기는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딱 보면 휴지를 좀 가져가는 빈도수가 지난번 몇 주 전보다 많아졌어요. 마켓 관계자들은 사재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팬데믹 초기인 지난 3, 4월 때와 달리 충분한 재고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우려할 필요 없이 필요한 수량만 구매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게 확산되는 시점에서 백신을 최대한 빨리 승인하겠다는 것이 연방식품의약국의 방침입니다. 미 정부와 제약사들은 승인될 경우 군을 동원해서라도 신속하게 백신을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입니다. 네, 지난 10일 중간 결과 발표때는 예방 효과가 90%였다고 발표했었는데요. 화이자가 미 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하려고 결과를 최종 정리해보니 예방 효과가 95%로 더 올라갔다는 겁니다. 며칠 전 경쟁사인 모더나가 예방률 94.5%의 백신을 개발했다고 발표한 뒤 다시 예방률을 상향 조정한 건데요. 누가 더 효과 좋은 백신을 더 빨리 출시하느냐는 경쟁이 본격화한 느낌입니다. 화이자와 백신을 공동 개발한 바이오엔테크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If everything goes well and if we have a well organized vaccine supply, and that we could have a normal winter
2021, yeah, normal summer and winter 2021. 네, 화이자는 미국 시간 20일에 백신 승인 신청 서류를 FDA에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이르면 다음 달 10일 백신 승인이 결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일단 FDA 긴급 승인이 떨어지면 군대를 동원해서 미 전역에 최대한 빨리 보급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전국 유통망을 가진 대형 약국을 통해서 백신 접종을 서두른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다음 달에 풀리는 2천만 명분의 백신은 일선 의료진과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먼저 접종하고요. 내년 3, 4월에는 일반 미국인들도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이 인수인계 지연으로 이어지면서 백신 보급이 당초 계획보다 지체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대 명절인 추수 감사절 연휴를 앞둔 연방보건당국은 일제히 여행 자제를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14일 동안 가정에서 함께 생활해온 구성원들과 추수 감사절 연휴를 보내는 것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여행하는 것은 바이러스를 기하급수적으로 전파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상황도 여전히 심각합니다. 특히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의료 시스템 붕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성진 기자입니다. 병원 앞 길게 늘어선 차량들에서 의료진이 응급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탈리아의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중증 환자도 재택치료로 내몰리고 있는데 산소통마저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하루 사망자는 753명, 2분의 1명씩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분쟁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 의료단체에까지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에선 어제 하루에만 17만 명 넘는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병실 부족 현상으로 주차장까지 병상이 늘어서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내년 2월 중순까지 국가보건비상사태를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했고, 독일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상점 폐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감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의 봉쇄 강화 조치에 극우단체와 시민들의 거센 저항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Personnellement, moi, je trouve que c'est pas juste. Je trouve que tous les endroits où on est protégé parce que 이런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임상 이상 시험에서 고령층에서도 강한 면역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에 이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도 수준의 3상 임상 시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5주 만에 다시 증가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자 수는 3만 1,000명이 늘어난 74만 2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 노동시장의 회복이 급속하게 느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다음은 조지아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재검표 소식 전하겠습니다. 조지아주에서의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가 다시 확인됐습니다. 500만 표가 넘는 전체 투표지를 재검표한 최종 결과는 바이든의 승리였습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경합주였던 조지아주의 재검표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했습니다. 조지아주 국무장관실은 조금 전 바이든 당선인이 재검표에서도 승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지아주는 수작업을 통해 약 500만 표를 모두 재검표했습니다. 그 결과 바이든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 12,284표 차로 앞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재검표 결과 두 후보의 표차가 애초보다 1,700여 표 줄어들었지만 승패는 바뀌지 않은 겁니다. 국무장관실은 조지아주 내 일부 카운티에서 투표용지가 분실된 경우는 있었지만 결과를 뒤집을 만한 수는 아니라고 강조하게 됐습니다. 조지아주는 주법상 격차가 0.5%포인트 이하면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경우 격차는 0.3%포인트였습니다. 또 다른 경합주인 미시건주, 트럼프 캠페인은 미시건주 정부에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하게 됐습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네, LA 한인회장 선거 관련 소식입니다. 어제 후보 등록을 포기했던 3명의 예비 출마자들은 무투표 당수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임스 한 현 한인회 이사장에게는 선관위원을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세 명의 예비 출마자들은 공동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5대 LA 한인회장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은 무효다. 데이비체 전 LA 한인회 수석 부회장을 포함해 세 명의 출마 예정자들은 LA 한인회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LA 한인회 선관위를 재구성하고 어믹창 위원장과 제임스 한 이사장의 선관위원 사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 한인회 이사장이 선관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매우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기가 미리 그 팬들을 구축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출마 예정자들은 불합리한 선거 규정을 개정해 공정하게 35대 LA 한인회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한 후보는 LA 한인회 유튜브 방송을 이용해 선거 기금을 모으고 홍보 활동을 벌여왔다고 후보 예정자들은 주장했습니다. 선관위에다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친구 카플라 TV는 한인회 공식 사이트인데 어떻게 거기서 기금 모금을 하며 어떻게 후보를 거기에서 합니까? 그랬더니 선관위는 후보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야. 요구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을 경우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인회 측은 전 한인회 이사 제임스 한 후보가 제35대 LA 한인회장으로 무투표 당선됐다고 공지했습니다. 네. 아, 이러고 사인 다 했는데 무슨 이제 와서 무슨 일이야. 설사 소리에 다른 게 없더라도 지가 사인하고 갔으면은 지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임스 한 LA 한인회 이사장은 선관위에서 사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오레곤주에서 최씨 김치라는 브랜드를 성공시킨 한인 CEO 매트 최씨를 살해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흑인 남성이었습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피살된 채 발견된 최씨 김치 창업주 매튜 최씨. 최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포틀랜드 경찰국은 최씨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30대 흑인 앨런 코를 어제 오후 긴급 체포했습니다. 용의자 앨런 코는 1급 살인과 강도 등의 혐의로 인근 멀티노머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앨런 코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했지만 숨진 최 씨와는 일면식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자신의 아파트에서 무단 침입한 범인의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용의자 앨런 코는 최 씨 사건 발생 이후 지난달 31일에는 미러키에서 차량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숨진 매튜 최 씨는 최 씨 김치를 창업해 서북미 지역 대형 마켓에 진출하는 등 급성장하며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성실한 사업가로 한인 사회에서도 잘 알려진 최 씨의 피살 사건은 지역 한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흡연자 3명 중에 1명 정도는 전자담배를 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담배도 건강을 위해서는 꼭 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 종합입니다. 재미한인 최동미 씨와 제일한인 유미리 씨가 올해 미국 도서상을 받았습니다. 미국 도서재단은 이번 시상식에서 최동미 씨가 시집 DNG 콜로니로 시 부문 수상자로, 유미리 씨는 도쿄 우에노 역으로 번역 문학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재미한인 작가가 미 출판 문학계에서 권위 있는 미국 도서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뉴시 얼바인의 한인 동문 부부가 기금을 쾌척해 한국학 장학금이 신설됩니다. 뉴시 얼바인은 캐롤 최 씨와 유진 최 씨 부부가 한국학 장학금 신설에 써달라며 10만 달러 기부를 약정했고, 학교 측에서 10만 달러의 매칭 펀드를 합쳐 총 20만 달러의 장학기금이 조성돼 한국학 분야를 전공하거나 관련 공부를 하는 학부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A 다저스 팬들을 위해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드라이브 트루 형식의 크리스마스 점등 행사가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오후 5시부터 다저스 스타디움 파킹라 10번과 11번에서 진행되며, 다저스 엘프와 산타 등 다저스를 테마로 한 다양한 디스플레이가 설치되며 인공눈도 내리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타운 정부가 한인 3명을 포함해 신규 경찰 4명을 채용합니다.
하원회에는 한인 크리스틴 이와 한창 엄, 제임스 장 경관 등 한인 3명을 포함한 4명의 경찰 채용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경관은 리치필드타운 교통경찰로, 엄 경관과 장 경관은 펠팍 공공보건국 소속 교통경찰관으로 임명됩니다. 리누드의 본사를 두고 있는 한인은행인 유니뱅크가 오는 30일부터 모든 지점을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합니다. 유니뱅크는 코로나 확산 방지와 감염 예방을 위해 로비를 닫고 드라이브업 창구와 사전 전화 예약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조 바이든 당선인은 국가 경제를 봉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봉쇄 대상은 바로 바이러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사명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별로 봉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과 7월에 이어 지난달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국가적 봉쇄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봉쇄에 대해 나는 경제를 봉쇄하지 않는다, 바이러스를 봉쇄하는 것이라고 바이든은 설명했습니다. 모든 지역과 공동체는 다를 수 있어 전면적인 봉쇄는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 봉쇄는 비생산적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통령이 되면 전국적인 봉쇄가 시작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한미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자는 결의안이 오늘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김윤수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마지막 백악관 비서실장이었던 맥도너 전 실장은 바이든 정부 초기엔 외교 정책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당장 발등에 부린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인종 문제 등 미국 내 현안 대응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동맹 강화는 바이든 정부의 일상 의제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북 정책 등을 감안할 때 한미 동맹이 우선시 될 거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He really wanted to prioritize that receiving the congratulations from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It's meant to be a very important signal. 미 의회도 앞서 한미 동맹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 두 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진통을 겪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상호 수용 가능한 단연협정으로 조속히 체결돼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당선인이 동맹 복원을 강조하는 가운데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결의안을 채택해 한미 동맹 균열 우려를 불식시킬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평가입니다. We strengthen that relationship going forward, and I believe that people in the Indo-Pacific region are looking at what's going to happen with this relationship.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가 본격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거라며 그 사이 북한의 도발을 막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네, 그동안 30%의 앱 수수료를 받아왔던 애플이 내년부터는 절반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구글에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애플은 지난 2008년 출범 이후 줄곧 앱 수수료 30%를 고수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앱스토어를 이용하는 중소규모 개발사를 상대로 수수료를 절반인 15%로 낮추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벌어들인 수익이 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1억 원 이하인 개발사가 대상입니다. 앱스토어에 등록된 2,800만 개 앱 개발사 가운데 98%, 대다수가 해당됩니다. 팀 쿡 애플 CEO는 중소규모 개발사들이 양질의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라고 인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애플이 선제적으로 기조를 바꾸면서 내년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하는 모든 결제 금액에 수수료 30%를 강행할 계획이던 구글은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인터넷 기업협회는 구글의 정책 변경으로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는 3조 원 이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앱마켓이 다양한 플랫폼과 콘텐츠 생산자와의 상생을 선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태계 자체가 위축되고 붕괴될 수 있음을.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을 상대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애플의 수수료 인하책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구글에 대한 가격 인하 요구가 전방위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구글은 애플의 정책 변경에 대해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네, 한국의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부진이 저소득층의 수입을 한층 더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도에 화강윤 기자입니다. 지난 3분기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6% 늘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줄었지만 4차 추경을 통한 재난지원금 등 공적 이전 소득이 30% 가까이 증가한 영향입니다. 근로소득 감소율은 3분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컸고 두 분기 연속 줄어든 것도 처음입니다. 8월 중순 이후의 코로나 재확산과 이례적으로 길었던 장마로 고용시장이 위축된 영향입니다.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제조업 및 도소매 숙박 음식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지고 있고 경기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10% 안팎으로 급감한 반면 상위 20%의 근로소득은 0.6% 줄어드는 데 그쳤고 사업소득은 5% 넘게 늘었습니다. 고용 타격 등 부정적인 영향은 저소득층에 일부 경기 회복의 과실은 고소득층에 더 많이 돌아갔다는 분석입니다. 재난지원금 등 공적 이전 소득 액수는 소득 하위 20%가 많았지만 증가율은 상위 20%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아동 돌봄 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이 보편적으로 지급된 것이 영향을 줬습니다. 가구원 수로 나눈 가처분 소득은 상위 20%가 하위 20%의 4.88배에 달해 1년 전보다 0.22배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분배 상황이 악화한 겁니다. 정부는 분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면서 사회 안전망 확대와 내수 활력 보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이들의 충돌은 사생결단식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직무 배제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예상된다고 합니다. 배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면 조사하겠다며 법무부가 통보한 오후 2시가 다가오면서 대검찰청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예정 시간이 지나도록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들은 청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여 분 뒤 윤 총장의 대면 조사 일정을 취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 조사 여부를 타진했지만 사실상 감찰의 불응에 진행하지 못했다며 윤 총장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감찰의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며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습니다. 대면 조사 거부를 감찰 불응으로 규정하며 징계의 명분으로 삼아서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라는 초강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해 윤 총장을 퇴출시키기 위한 수순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내부에선 부당한 감찰권 행사이며 총장 모욕죽이라는 격앙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 장관이 직무 배제라는 초강수를 던질 경우 윤 총장도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기류도 조심스럽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네, 올해 17살의 한국 수영 선수가 세계 기록 3위에 해당하는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200m 자유형 종목이었습니다. 도쿄올림픽 메달에 대한 희망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수민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황선우는 200m에서도 압도적인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힘차게 입수한 뒤 초반부터 격차를 벌렸습니다. 2위 이호준을 2초 이상 따돌리고 1분 45초 92에 들어왔습니다. 박태환의 한국 기록에는 1.12초 못 미쳤지만 올해 세계 3위 기록으로 가볍게 올림픽 A기준 기록을 통과했습니다. 자신감도 좀 더 생기고 열심히 훈련에 임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결과인 것 같아요. 100m에서 박태환의 기록을 갈아치운 황선우는 200m에서도 매년 1초 이상 기록을 끌어올리더니 최근 한 달 만에 다시 0.39초를 더 단축했습니다. 급격히 성장하는 기량과 함께 도쿄 메달의 꿈도 커지고 있습니다. LA 한인회장 선거, 대통령 뽑는 선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봉사하고 싶은 분들이 한인 사회를 위해 수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한인회장 선거 절차를 시작도 하기 전에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어린 초등학생들의 반장 선거보다 못하게 됐습니다. LA 한인회 수준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 민낯도 그대로 확인했습니다. 서로 봉사하겠다는 분들 한번 겨루게 하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 현 한인회와 선관위의 역할일 겁니다. 한인회에 높으신 분들 잘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러나 주시는 것이 바로 현 한인회의 남은 마무리일 겁니다. 이 문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